그래서 오늘은 왜 이렇게 밀렸는지,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하루하루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런 부분은 저는 꼭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퍼블리핑 안에 시장의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28일이었죠. 무슨 날인지는 다들 아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보시면은 저희도 무료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저희가 또 장 중에 정말 필요한 내용들만 엄선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화면 하단에 보시면 HERB2019 카카오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시면은 저희가 또 혜택들 많이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부분들 많이 또 질문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LG 엔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었죠? 네, 보호예수 해제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1개월짜리 의무 보유 해제로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하는데, 몇 주가 나오죠? 네, 175만 주에 대한 의무 보유가 해제가 됐다. 이제는 꼭 의무적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시장에서 풀어도 된다. 라고 하니, 제가 저번 주부터 말씀드린 것들 중에 하나가 뭐였죠?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노이즈가 아니죠. 이거는 수급적인 부분이죠. 다만, 이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심리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다 나올 수도 있고, 질질질 끌면서 나올 수도 있다 하는데,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175만 주가 풀릴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 그 심리 하나만으로도 매수세를 불러일으키기에는 굉장히 어렵죠, 사실. 근데 반문을 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 내내 개인들이 샀는데 이거는 뭔가요? 어쩔 수 없이 물타기 하는 물량입니다. 그냥 빠지니까 사고, 빠지니까 사고, 빠지니까 사는 그런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 또 뭐가 앞두고 있죠?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 대상 종목이 된다라는 점도 역시 투자자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게 다가오지는 못한 그런 현재의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월 10일 정도라고 하니까. 근데 이따 보겠지만 이 170만 주가 당연히 하루에 다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다 풀리지는 않았고, 어쨌든 금액으로 놓고 보면은 600억, 그죠? 아, 600억, 그리고 601억, 기관들이 630억 팔았고 외국인들이 601억 팔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올라갈 수가 사실 쉽지 않죠. 그치만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 네, 오늘 시가가 거의 뭐 저가로 만들어주고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시가가 그냥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오늘 뭐 이렇게 좋은 시장 상황에서 출발을 한 거는 아닙니다. 네, 이미 미장이 장시작 전부터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좀 버티면서 끝났죠. 되려 올라갔죠, 우리나라. 네. 근데 이제 오후 6시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회담이 시작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또 한번 좋은 얘기 기대해서 더 이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좀 미치는 영향을 좀 덜 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일주일 내내 샀죠. 일주일이라고 하면 거의 뭐 영업일로는 5일이죠.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공교롭게도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부터 어떻게 됐다 가격이 45만원을 깨지면서 계속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외국인들이 사줘야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점, 그리고 연기금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는 지금 좀 혼자로서는 부족하다. 그래서 다른 기관이라든지 다른 외국인들이 좀 합세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꾸역꾸역 이 정의의 사도 마냥 혼자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오늘 연기금들이 한 8만 2천 주 매수를 해줬는데, 보시면 사모펀드 쪽에서 10만 주 나왔고요. 투신에서 4만 주, 금투에서 6만 주. 연기금들이 8만 주 사는 게 뭐 크게 그렇게 뭐 주가 방어에 영향을 주긴 힘들었고, 결정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치고 있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요소, 그리고 락업 물량, 그리고 또 공매도 가능한 날까지 봤을 때는 좀 바닥을 잡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지만 바닥을 잡고, 제가 SKI 테크놀로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닥을 잡고 물량을 다 받아냈을 때의 가벼워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요인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지금 전기차? 자동차? 이쪽에 그렇게 호재 얘기가 나오는 게 많이 없어요. 실제로 자동차 잘 팔고,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긍정적인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별로 반응 안 해주고 있죠.
지금 뭐 전쟁이 우선이지 지금 차 파는 게 우선이냐라는 심리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월 끝났고 2월이 끝났습니다. 1월 말에 상장을 해서 한 달이 딱 끝났는데 상장일이 고점이요 2월 마지막 날이 저점이니라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물량 소화하고 난 다음에 공격적인 외국인들의 매수세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역시 2월 이벤트도 마지막 날이 되겠죠. 저희가 VIP와 방송반 같이 하실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고 주식 투자 지금은 좀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인 거는 좀 명확하다 보여집니다. 대포 소리에서 매수하고 또 환희에 조용한 선율에서 팔아라 라는 주식의 격언이 있듯이 지금 대포 소리 실제로 나고 있잖아요. 장난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증시 흔들릴 때 많은 사람들이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심리가 강할 때 우리는 정반대로 매수할 때 매도하고 매도할 때 매수해야 되는 사람이 진짜 결국 돈을 번다라는 시장의 불문율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벤트 관련해서는 1644-1873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텔레그램 혹은 카카오톡 HERB2019로 아이디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이벤트 관련 상담문에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1, 2월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3월 내일 모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